2023년도 고2 4월 31번 빈칸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갈게요. When he was dying, 그가 죽을 때, 그는 뒤에 나오죠. The contemporary Buddhist teacher, 그러니까 현대의 불교의 스승인 다인인 카타기리. 정리되어 있죠, 그쵸? 일본 불교 저술가래요, 그쵸? 그 사람이 wrote a remarkable book이니까 뛰어난 책을 썼대요. 뒤에서 PP로 꾸며주는데 오형식이기 때문에 명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있고요. 대문자로 쓰여있는 건 고유 명사죠. 책 제목인 Returning to Silence. 침묵으로 돌아감이죠. 그렇죠? 침묵으로의 획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책을 써냈대요. 사이에 사대 찍힌 것 뿐이고요. 얘는 원래 앞에 있었고 대쪽으로 이끄는 목적은 운명이었겠죠. 그가 쓰기를, 그가 이르기를 말하기를 Life, 삶이란 is a dangerous situation, 위험한 상황이래요. 항상 삶은 위험하다. It is, 지금 강조로 걸었어요. 대시요. 대세는 일단은 신경 안 쓰고 해석 안 하고 The weakness of life, 삶의 취약점이라는 것이 makes, 만든대요. It은 life겠죠. 삶을 precious, 아주 소중한 상태로 만든대요. 즉, 삶은 위험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항상 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세미콜론은 접속사죠. 그리고 his words, 그의 말들은요. 즉, 여기서는 본받을 만한 격언들이 are filled with, 가득 차 있대요. The very fact니까 바로 그 사실로, 삶은 위험하다는 사실로 그의 책에도 가득 차 있는 거죠. Of his own life니까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Passing away,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 글을 저서한 거, 저를 저서한 거예요. 글 쓴 거예요. 이거랑 상당히 비슷한 글이 모리와 함께 한 화면이 있는데요. 그건 물론, 모리라는 이제, 은사가 죽는 거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쓴 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어가면서는 삶의 소중함을 알죠, 보통. 자, 이제, 죽어가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세부적인 예시가 나오는 거죠. The China Bowl이니까요. 도자기가 is beautiful, 아름답대요. 지금 이 승려가 얘기한 거겠죠? Because, 왜냐면, sooner or later, 그러니까 곧, 머지않아, it will be great, 그러니까 언젠가는 부서지게 될 거라는 거기 때문에, 위태롭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the life of the bow, 그러니까 이번에는 삶이랑 빗대서 표현한 거죠. So, 삶이라는 그릇은 is always existing, 그러니까 항상 존재한데, in a dangerous situation, 위험한 상황이 존재한데, 삶이 언제라도 깨질 수 있죠. 그래서 삶은 역시 아름다운 거다. 도치라놨고요. 얘를 주격보어로 보시고요. 조금 이게 좀 독특하게 쓴 건데 Our struggle is such.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도 투쟁, 인생의 삶에 이제 이 삶을 이겨낸다는 것도 그러하다, 힘들다 그 얘기고요. 그 그러하다라는 게 such가 such things인데 그런 것들이 뭔지 모르니까 커먼으로 부가 설명해 줬죠. 그래서 삶의 투쟁이라는 게 뭐가 같냐면은 This unstable beauty. 얘도 그냥 명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This inevitable wound. 그러니까 이 피할 수 없는 상처. 이런 것이 우리의 투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끝난 거고요. We forget. 우리는 까먹는데요. 그리고 여기 대시로 사이에 또 삽입시켜줬죠. 이거는 그냥 how easily we forget.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쉽게 잊고 있는가. 그런 삶의 소중함을 얼마나 쉽게 잊고 있는가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잊는 게 맞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잊는다. 그래서 we forget, 우리는 잊는 거죠. 대개의 목적어들 일단 하나 나왔고요. love and loss, 사랑과 상실이라는 것이 are intimate companions니까 상당히 친밀한 동행 관계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도 연세가 있으시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럼 그게 바로 이어서 상실감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엔드 정도가 있어주는 게 좋은데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엔드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데디아라는 사실 또 까먹는 거죠. 우리가 We love the real flower. 우리가 왜 생화를 좋아하는지를 이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생화가 더 예쁘다라고는 생각하는 거죠. So much more, 훨씬 더요. 뭐보다 than the plastic one니까 조화보다요. 그죠? 그리고 We love,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또 까먹어요. The cast, 빛나는 거죠. 그렇죠? 투영되는 건데 of twilight이니까 황혼역의 빛은 석양 얘기하는 거예요, 석양. 석양이 아름답다는 걸 왜 아름다운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Across the mountain side니까 산기슭에 대해요, 그렇죠? 근데 현재 문자가 뒤에서 이 twilight을 꾸며주겠죠, 그 석양이랑 lasting omnium moment니까 일순간만, 찰나의 순간만
금방 사라지는 거잖아요. 또 취약한 거잖아요. 그게 왜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름답다고만 생각해. 그래서 it is 역시나 강조를 걸었겠죠, 그렇죠? 그래서는 this very fragility, 그렇죠? 취약성이라는 것이 weakness가 opens our hearts,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은 삶의 아름다운 것을 알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법을 잡아드리고 다른 문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선 cold가 too cold이나 calling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강조형법이었으니까 얘는 위치가 되고요. 강조형법에 대해서는 관계사를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여기 스위치 있죠? 스위치가 make가 되면 안 돼요. makes입니다, makes. 게다가 얘는 life를 받았기 때문에 them이 되면 안 될 거고요. precious는 오형식 동사 make이기 때문에 precious이라는 부사 잡지 않습니다. be filled with가 be full of로도 쓸 수 있기는 한데요. 뭐 이거는 쉬우니까 아, 그런 거보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얘는 현재 분사로 뒤에서 꾸며주고 있었죠. 얘는 뭐 투부정사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쓰지 말아주시고요. because는 접속사니까 because of가 되면 안 될 거고요. existing은 자동사입니다. existed 수동태 잡지 않아요. 이거는 여기 접속사 되셨으니까 was 되면 안 되고요. 여기도 which나 was 되면 안 돼요. which는 뒷문장 불완벽하고 was는 뒷문장 불완벽합니다. 대신 접속사를 써서 뒷문장이 완벽하죠. much는 비교급의 강조니까 much more 이렇게 들어갔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so가 이렇게 so much로 부사로 또 부사를 꾸며준 거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nesting이 현재 분사죠. 그래서 얘가 동사 원형에 rest가 나오거나 rested가 되면 안 돼요. ing로 자동사를 써주세요. add 역시나 강조 문장이기 때문에 위치로도 쓸 수 있고요. switch요. 그래서 open이 되면 안 되죠. opens입니다. 이 정도로 꼭 잡아주시고요. 일단 글의 순서부터 먼저 나눠볼게요. 글의 순서 같은 경우는 life, he wrote. 이 부분은 첫 번째 단락으로 pass away. 여기까지는 되게 포괄적인 내용이죠. 추상적인 내용. 그럼 그 뒤에는 세부 예시가 나올 거예요. 보자기가 아름답다. 그리고 그런 게 우리 삶이다. 근데 그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삶은 아름다운 거다. 취약성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끝내버리죠. 문장 삽입도 볼게요.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search가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야 됐었죠. 여기까지.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빈칸. 빈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취약성이 관련돼서 빈칸을 내겠죠. 그래서 여기는 The weakness of life 이 부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사랑과 상실이라는 것이 긴밀한 관계다 라는 것도 결국은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 서로.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취약성이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삶을 귀중하게 만든다는 얘기였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삶을 귀중하게 만든다는 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makes it precious는 이 앞에 있는 얘가 빈칸이 안 된다면 얘를 빈칸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게 opens our hearts입니다. 근데 opens our hearts가 조금 더 꽈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돌려서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빈칸으로 좀 더 어렵죠. 자, 어휘는 여러분들한테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선생님이 밑줄친 어휘들을 반이어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dangerous는 safe가 되면 안 될 거고요. precious는 뭐, 하찮다라고 하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도 dangerous인데. 그리고 여기도 unstable인데, stable 하면 안 될 거고, inevitable죠. evitable. 근데 evitable는 좀, 어려운 단어니까 avoidable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wound 상처요.
그리고 인티밋. 이건 근데 솔직히 좀 어려운데, 어휘가. 이게 인티미 데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무서운 어떤 나쁜 적대적인 이런 얘기라서 완전 뜻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스펠링으로 비슷한. 오픈 이제 두 정도로 이제 좀 봐주면 되고요. 어휘는. 그리고 서술형을 한번 잡아보면, 서술형 같은 경우는 강조구문이 아무래도 오형식으로까지 되어 있는 이 강조구문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쪽에서는, you love 이 부분이 비교급으로 나와 있었고요. 뒤에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정도까지. 막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아주면 될것 같아요. 얘는 요지가 정리가 되어있죠. It is the fragility of life that makes it precious. 취약성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귀중하게 만든다. 그게 요 얘기죠, 여기. 요 얘기랑 요 얘기였죠, 여기. 이게 요지죠. 그게 요지, 그렇죠. 오케이.